민호 공주도 눈썹 문신을 했어요. Emoji stop. Emoji stop. Emoji stop.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조식이구만. 투피플 두 개 가져와야 된다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도 빼주네. 일단 먹자. 일반적인 그 돌잔치 뷔페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한다구나. 코리안 스타일로 그냥 잔뜩 갖다 놓고 먹기도 합니다. 로컬 푸드나 다름 없는 것 같아요. 로컬 푸드. 이게 로컬 푸드지. 왜 그래? 먹어봅시다. 베트남에 왔는데 첫 쌀국수네. 우리나라에 한 식당이 있다면 베트남은 배식당. 맛이 완전 엄청 고급지고 비싼 돈을 주고 먹어도 대단한 퀄리티가 좋습니다. 밤미를 먹을 건데 뭐 녹분 같은 걸 넣었어요. 그냥 먹어줄래? 그 대롱대롱한 거 이거 고수 이거 밤미가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맥도날드 햄버거보다는 맛이 없고 엄청 담백한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땅이 딱딱한데 간은 촉촉하고 해서 먹기 부드러워요. 자, 숙소 맞은편에 바닷가가 있네. 오토바이 기어택시는 그 마사지 사장님들이 이거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길 잘못 든다거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릴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네, 조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 같은 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쇼핑센터예요. 근데 1층에 지금 오토바이를 파는 전기 오토바이인 것 같다. 전기 오토바이 김페스트. 김페스트가 그 오토바이들을 전기 형태로 바꾸려고 LG 그 회사하고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많은 오토바이들을 전부 다 아마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서 소음,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도 챙겨온 것 같아요. 1, 2, 3층이 다 쇼핑센터네. 안 살려고 했는데 69 슬램이라는 데서 그 올해 또 서핑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핑복이라고 하니까 서핑 바지하고 서핑탑을 입을 수 있는 난방까지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서핑 바지가 이 브랜드가 한 10만원 정도 바지가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20% 할인받고 했더니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이게 그 가이드가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나면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큰 김펄랜드라는 그 에버랜드, 우리나라 치면 캐리비안베이하고 합쳐져 있는 에버랜드입니다. 가이드가 내려주고 여기서 케이블카 타고 그 서울대공원 가면은 서울대공원인가 거기 가면은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러고 타고 가서 이쪽에서 그 음식이랑 이런 거 뭐 카페나 쇼 같은 거 이쪽에 몰려 있다고 하고 여기 워터파크 있어서 워터파크 놀 수 있고 놀이공원 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쓰면은 안 그래도 현지인 같이 생각하는데 너무 현지인스러운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쪽에 있는 빈폴랜드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노래 이거 맞나? 환상의 나라 빈폴랜드로 빈폴랜드 빈폴랜드
이거 뭐지? 멜로디가 뭐지? 빈폴랜드 자연농원 공사 현장 활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그냥 가면 바로 입장이구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있는 관광지 샤 빈폴랜드. 팔로우 돌아? 팔로우 여기 입구 아니야? 짠! 최적의 동선을 위해서 큰 덩어리별로 순서 좀 설명해줘.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동물원 사파리 구경 갔다가 대관람차 타고 다시 내려와서 밥 먹고 워터파크 갔다가 씻고 나와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넘어가. 지금 끝났어? 조금 이따 다시 또 가야 돼. 아, 일행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놓치는 게 몇 개야. 롤러코스터부터. 숏 롤러코스터. 대기인이 없어서 우리 둘이 타게 생겼는데 지금? 시설이 약간 불안하지만 믿고 탑니다. 잘 준비합니다. 뭐 시동을 걸지도 않고 그냥 바로 출발해.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 많이 올라오네. 떨어진다. 간다. 모타이 바요. 바바. 요. 모타이 바. 요. 우와. 우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이스해. 오, 가속도 좋아. 아, 짧고 굵었다. 짧고 굵었어. 자이로드롭 같은 건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애기 자이로드롭 도전.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고 뚝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50m 되는 것 같아. 우와! 자, 이제 적응됐고. 편하네. 왠지 뚝 떨어뜨릴 것 같은데, 지금. 더 올리네. 우와! 이번에 하이라이트다, 이번에. 야, 월미도로 오세요. 월미도하고 비슷해. 멀미라는데. 이제 내려갑시다. Am I stop? 나이스 했어. 괜찮았고, 양호했다. 그런 평가입니다. 탄광, 석탄 열차 같은 건가 봐요. 석탄 열차. 약간 T-익스프레스 카피 같은 느낌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 열차 같은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 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우리 요거까지 타면은 거의 빅셀이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 그 모자의 장점이 그 두 가지를 발견했어. 첫 번째는 그 우산을 쓴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햇빛을 가려준다는 거. 둘째는 작게 말해도 스피커처럼 이렇게 소리가 쏟아져 나와.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되게 잘 들려. 아, 그러네. 그치? 여기서 보면은 되게 안 무서워 보이는데 애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타야 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야. 예! 예! 편안하게 타기 도전. 무표정으로. 네. 표정 숨길 수가 없게 됐네. 아, 나 완전 무표정으로 할 건데. 난 무섭지 않다. 나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다. 我是 편안지. 나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다. 아무렇지 않다. 아니다.
단지 단지 흔들릴 뿐 흔들릴 뿐 편안한 상태이다. 세단을 탄 느낌이다. 고속기어 들어갔고 흔들려서 그렇지. 나는 아무렇지 않아. 약간의 멀미가 났지만 난 굉장히 편안한 상태였다. 에버랜드 기준 중하. 뭐 하나 타면은 기념품 가게로 오면 편안한 살래. 언제나 늘 그랬듯이 기념품은 자석으로 군폴랜드와 가장 어울릴만한 이런 자석 괜찮은데 더워서 그런가 이게 휘어져 있네. 놀이기구 지금 3개 정도 3개 탔는데 내가 탈 수 있는 거는 뭐 3개밖에 없어가지고 직진성 있는 뱅글뱅글 도는 것들은 아예 타지도 못해요. 멀미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탈 수 있는 빅3 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워터멜론과 파인애플, 오만동, 파인애플. 싱가만. 어우, 수박 맛이네. 저기가 빈펄랜드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야. 빈펄비치 리조트라고. 여긴 고립되어 있는 거야. 여기만 즐길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안에. 킹스가든. 자, 이쪽은 그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고, 한 바퀴 쭉 돌아서, 돌고래쇼 구경하고, 대관람차 타고 돌고래쇼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홍합 온다 온다. 여기가 기린들 좋아하는 맛집이야. 날씨가 더워가지고 얘네들은 고향에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코뿔소 코뿔소 놀이터네. 낙타스 숨은 하마 찾기. 오 방귀 뀌었나봐. 두 마리였어. 애기 하마도 있고 쌍꺼풀이 엄청 짙네. 더워가지고 숨 한번 쉬고 들어가고 숨 한번 쉬고 들어가고. 잘 있어 하마. 어디 그러네. 백호네. 와. 백호네. 그 동물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대지는 되게 넓은데 테마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좀 동선 이게 도는 게 에버랜드보다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다섯 개 타기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다섯 개 타기 힘든데 여기는 조금 뭐 동선이 생각보다 짧은 편이어가지고 다니기 조금 수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운 거 빼고 와볼만 해요. 와볼만 한 것 같아요. 워터파크 이렇게 돼 있구나. 이야 파도풀도 있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야지 너무 크면은 걸어다니면 발바닥만 아프지 뭐. 보이세요 대관람차? 줄 엄청 서 있는 거 아니겠지?
들어가 들어가. 고고고. 뭐야, 사람 하나도 없어. 완전 신속한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올 걸 했나? Let's go, let's go. 어, 에어컨 있네. 어, 에어컨 있어. 여기서 잠깐 쉴 수가 있겠구나. 대박이다. 우후. 너무 행복해. 우후. 바람이 안 나오는데? 살짝 나오네. 아니, 에어컨 필터 막힌 거 아니야? 휴가철에 오면 대박이겠다. 이때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한 20분? 20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중간중간에 휴식하시는 분들은 휴식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이걸 타고 20분 그냥 쉬면 돼요. Let go, let go. Let go, let go. 잠깐만. 지옥으로 돌아왔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더위가 찾아온다. 2019 April 27. 빈폴의 저주. 친구 비비큐래, 친구 비비큐. 이거 한국 사람 사장인가 보다. 여긴 실내다. 롯데리아. 뭐 친구라는 한국 식당 하나 있고, 롯데리아 하나 있고, 식당도 없는 것 같다. 여기가 식당 가거든요? 이상하다. 만드는 거를 찍겠다고 했어. 이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즈인가 봐. 아, 치즈, 카메라. 잘리긴 되게 좋아. 칼이 괜찮네, 이게. 먹어보자. 치즈 맛. 피자 맛 나겠지? 패스한 맛. 대형식인 것 같다. 3시에서 3시 10분.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을까? 저 쇼를 보고 이제 워터파크 갈 거예요. 민호공주도 눈썹 문신을 했어. 오케이. 호기씨. 아니, 코엑스 수족관이지. 거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모래 떨어지게 폭포처럼 만들어놨네. 우와. 엄청 크다. 괴물 같아, 괴물. 뭐야, 얘. 항아리에서 겨 나와. 우와. 뚝대기 시장이네. 코엑스에서 수족관 쇼 하는 거랑 비슷해. 워터파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그 워터파크로 다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터파크로 지금 빨리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락커 키 같은 거를 빌려야 돼요. 사용하고 갔나 하게 되는데, 렌탈료는 총 1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6,000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락커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워터파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래시가드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래시가드 입은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으로 입으신 분들은 이제 러시아.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어딘지 딱 구분이 돼요. 일단은 가게 되면은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노는 장면만 보여드릴 거예요. 슬라이드를 타다가 무릎 찧어가지고 아우 아파 죽겠어요. 근데 요트 타는 거, 요트 타는 거 180만 동, 보트 타는 거 30만 동, 바나나 보트 120만 동, 싱글 패러세일링 70만 동, 57, 35, 3만 5천 원, 제트스키 10분에 120만 동, 6만 원.
가서 음료수 한잔 먹고 쉬고 나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빈폴랜드를 마치고 이제 패키지 관광에서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네. 우한 삼겹살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가지고 삼겹살을 먹어요. 한국에서 맨날 먹는 삼겹살이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음식을 거의 못 먹고 못 먹다시피 하고 막 그러니까 한식을 제공해줘야 먹고 힘을 내서 또 따라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절반 이상을 패키지에서 한식으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